시장에서 10배 올라가는 종목이 탄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거의 뭐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요. 10배가 오른 종목이 두 종목이 탄생했거든요. 아, 뭔가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바로 슈퍼개미의 시장 점검편입니다. 이제 제가 3월 달에 이슈로 뽑았던 거가 다섯 개였는데 네. 마지막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건 이슈는 아니고요. 네. 텐베거 하잖아요. 아, 텐베거. 우리가 개인 투자자의 꿈. 네, 피터 린치 책에서 다들 뭐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피터 린치가 특히 강조를 했죠. 다른 어떤 분보다 10루타 종목을 잡아라. 그렇죠. 근데 이제 피터 린치는 그게 가능했던 게 그 책에도 써 있어요. 시장의 거의 모든 종목을 난 다 갖고 있다. 모든 종목을 다 갖고 있으면 뭐 텐베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모든 종목을 갖고 있지 않고 뭐 두세 종목에서 많아야 뭐 10개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10배짜리가 나오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에서 10배 올라가는 종목이 탄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거의 뭐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요. 근데 3월 달 들어서 물론 3월 한 달 동안은 아니지만 한 6개월, 8개월 정도에 10배가 오른 종목이 두 종목이 탄생했거든요. 아, 뭔가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뭐 업종 또는 종목들은 당연히 추천 종목이 아니고 사례 예시예요. 그쵸. 우리가 말로만 텐베거 하는데 어떤 종목이 텐베거가 나왔는지 그쵸? 보시면 네. 다음에 야 이런 재료 이런 건 정말 크게 갈 수도 있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3월 달에 텐베거가 한 달 동안은 아니고 누적으로 두 종목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HMM입니다. 아, HMM. 그 HMM 같은 경우도 아까 한국 조선해양하고 이게 지금 우와. 월봉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게 조금 이걸 좀 짧게 보면 대단해 보일 텐데 더 짧게 봐야지 대단해 보이겠네. 보면은 지난달에도 한 29% 올랐는데 이번 달에는 79%가 올랐어요. 그럼 합치면은 뭐 두 달 동안 100% 아니냐 하는데 지난달 가을에도 계속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텐베거라고 한다면 35,000원이니까 3,500원이 언제였냐 보면 되는데 3,500원이 여기 그렇게 멀지 않아요. 요쯤이 3,500원이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가 언제였냐면은, 작년 5월에 3,500원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작년 5월부터 3월까지, 한 10개월? 9개월, 10개월 동안 10배가 올랐습니다. 아. 그럼 HMM이라는 종목은, 아까 한국 조선 해양처럼, 네. 익숙치 않은 종목이에요. 아마 일반인들은 전혀 모를걸요? 뭐, 우리 옷, H&M에 써있는 옷 브랜드 있잖아요. 네네. 뭐, 그건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현대상선이 이름이 바뀐 거죠. 아. 그래서 현대상선은 대표적인 해상운송, 네. 해운사죠. 해상운송, 해운사. 근데 해운사가 작년부터 아까 뭐 철강 아니면 화학 이런 종목들이 경기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개념하고 똑같이 네. 물동량 증가랑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해운사들이 좋아진다고 작년 이제 여름, 가을 계속 나왔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는 이제 운임가 상승까지 나오면서 운임가 상승 나오면서 더 올랐고 심지어는 여기까지 올랐는데 금요일날 또 15%가 또 올랐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이제 수혜주 운하에 지금 뭐 배가 엎어지고 뭐 그 유가가 올라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또 운임가 상승에 또 적용이 되는 재료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나오면서 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소혜주가 더 이상 소혜주가 아니고 HMM이 거래대금이 1조 7천억이에요, 지금. 네. 10조고 1조 7천억. 근데 보통 삼성전자가 거래대금 1등이거든요. 네. 근데 거래대금은 삼성전자가 1조였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은 심지어 비슷하네요. 더 높았죠, 거래대금. 1조 7천억이니까 70%가 더 컸죠. 그래서, 이 거래대금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목이 어디에 있는지거든요. 근데 지금 HMM이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더 터져서 어쨌든 10배, 텐베거 종목으로 이런 재료에 의해서 거의 막 9개월, 10개월 동안 10배까지 굉장히 단기간에 크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게 좀 신기하냐면 네. 제약바이오나 게임주나 어떤 기술주들 아니면 아예 소형주들 뭐 500억짜리가 5천억이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쟤 얘는 지금 10조가 됐거든요. 그러면 1조짜리였어요. 1조짜리가 10조가 되는 거는 정말 쉽지는 않아요. 10달 동안 1조가 10조 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텐베거 종목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한번 찾아보실 필요는 있다고 좀 공부 숙제로 한번 갖고 와봤고요. 네. 하나가 더 있는데, 데브 시스터즈라는 종목을 보면, 근데 이 종목도 보면은, 이거를 월봉으로 이렇게 보면, 이번 달 한 달에만 두 배가 올랐어요. 이야. 근데 지난달에도 두 배 가깝게 올랐고, 92%. 그러니까 제가 이 두 배의 마법이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네. 두 배의 두 배면 네 배잖아요. 그럼 얘는 거의 두 달 동안 네 배고, 또 1월 달에도 120%. 또 100인가 그냥 세 달 동안 2, 4, 8 해서 세 달 동안 두 배가 난, 거의 10배 가깝게 난 거죠. 그래서 네. 데브 시스터즈도 보면은 이제 얘는 코스닥 종목인데 얘도 이제 1조 3천억이 된 거죠. 그러면 얘는 아까 HMM하고는 다른 내용. 그러니까 얘는 자주 보던 텐베거들의 논리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1조 3천억이니까 뭐 한 1000억대에서 출발을 했겠죠. 네. 그럼 1000억대에 출발했고 업종은 뭐였냐면 게임즈였단 말이에요. 그럼 게임즈는 런칭 하나 잘해서 대박이 나면 네. 막 3배, 4배, 5배 가는 경우 꽤 있었는데 네. 얘가 뭐 쿠키런이라는 IP가 있던 회사인데 쿠키런 킹덤이라는 게임이 뭐 많이 히트를 쳤나 봐요. 네. 제가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정확히. 근데 그 재료가 나오면서 거의 주가가 종가만 12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만 원을 찾으면 되는데 그냥 작년 11월, 12월이 만 원이었어요. 이게 만 원이잖아요. 12월. 그러니까 얘는 딱 네 달 만에 10배가 오른 거죠. 그래서 이런 텐베거 종목들이 나오는 거의 시장 영향은 어떤 게 있냐면 네. 제2의 뭐 이런 말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치냐면 제2의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없어요. 없죠. 그냥 무조건 삼성전자고 다만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 간대 그럼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종에 속한 소부장 애들 중에도 비메모리 쪽 하는 애들이 더 이제 좀 주목을 받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가미되는 건데 방금처럼 데브 시스터즈 게임주에서 이렇게 10배가 나왔대. 게임 하나 잘 돼서 그럼 이제 제2의 데브 시스터즈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OTT 쪽에서 A스토리라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A스토리라는 종목도 사실은 거의 텐베거? 왜냐면 얘가 지금 5만 원이잖아요. 텐베거네요. 그럼 5천 원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A스토리 같은 경우도 사실 거의 3, 4달 동안 다 움직인 거거든요. 요즘 여기서부터만 해도 다섯 배니까. 그래서 그럼 A스토리는 OTT 업종의 대장주예요. 그럼 이제 올해 들어서 OTT 업종에서 A스토리가 좀 쉬는 동안 다른 OTT 업체들이 굉장히 움직였거든요. 예를 들면 NEW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아마 올해 들어서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네 달 동안 얘도 한 4,000원에서 14,000원, 그러니까 4배 정도 올랐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텐베거가 나오면 공부를 해주는 게 좋은 게 예를 들어 A스토리를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는 거죠. 네. 같은 OTT 업체에서 뭐 영화나 드라마 제작 잘하는 회사들, 가능성 있는 애들, 네. 그들 중에서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랑 연관을 시킬 수 있는 애들 이런 쪽으로 찾듯이 뭐 데브 시스터즈가 이제 게임을 잘 만들어서 네. 10배가 났다면 게임 업종 중에 뭐 지금 이제 1분기는 끝났으니까 4, 5, 6, 2분기에 런칭을 계획하고 있는 게임주가 뭐가 있는지 그런 걸 검색해서 아까 말한 제2 삼성전자는 없지만 제2 데브 시스터즈는 있는 거죠. 또는 제3의 데브 시스터즈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제약바이오에서 어떤 회사가 신약 개발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막 5배 이상 오른다면 네. 그것만 계속 오르지 않고 다른 제약바이오들도 또 야 나는 제2의 뭐야 뭐 이러면서 오르고 그래서 같은 섹터에서 다른 네. 걸 찾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여러 가지 기법 중에 뭐 짝짓기 매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같은 업종에 어떤 선도적으로 움직이는 애가 나왔을 때 그 네. 주변 종목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텐베거 그럼 HMM의 주변 종목은 뭐겠어요? 당연히 해상운송 관련주들이겠죠. 네. 해상운송에서 10배짜리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3월에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뭐 산업 또는 뭐 이런 주도주들을 네. 지금 바라봤는데 이슈는 다시 정리드리자면 다섯 가지를 설명드렸고요. 네. 첫 번째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앨런 파월은 가만히 있는데 네. 시중금리가 계속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그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금융주는 네. 금리 인상 수혜주로서 올랐고 또는 금리 인상이 된다면 기술주보다는 그 반대쪽에 있는 전통주 또는
가치주 이쪽 애들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금융주 말고 다른 움직였던 애들은 철강주, 건설주 그리고 조선주. 조선주. 뭐 요 정도가 움직였던 배경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기술주 라인에서 대표적으로 빠진 애들. 왜냐면 네. 네이버는 버텼으니까. 네. 그럼 네이버가 버텼던 재료는 그래도 저는 쿠팡 상장이라고 보고요. 그럼 여기서도 또 관련주들이 막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쿠팡이 상장됐을 때 네이버는 대형주에서 관련주였지만 중소형 관련주들이 있었어요. 이제 쿠팡이 상장되면서 중소형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거든요. 네. 뭐 육상 운송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쿠팡에 관련된 그런 택배 네. 아니면 그런 뭐 골판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켓컬리 상장 또 얘기가 나오니까 만약에 이런 짝짓기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네. 마켓컬리 관련 또 뭐가 있는지 찾아보실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는 버텼지만 2차 전지는 거의 2월달 3월달 두 달 연속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뭐 그 가장 큰 이유는 폭스바겐발 야 우리 전기차 2차 전지는 더 이상 각형을 쓸 거야 파우치 안 쓰고 뭐 이런 재료와 함께 또는 뭐 현대차나 다른 완성차들이 야 우리도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의견은 반반이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럼 애플이 디스플레이도 만들지 뭐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디스플레이 회사랑 거래할 필요도 없는 거고 완성차가 다 만들 거면 타이어까지 만들면 되는데 타이어 회사가 따로 있을 필요도 그쵸, 없는 거고 그래서 2차 전지를 과연 만들 수 있을까? 또는 만들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어쨌든 실제 주가 저는 이제 늘 주가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주가는 악재로서 분명히 반영이 되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 중에 작년에 대여는 SK바이오팜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빅히트 이렇게 네. 있었다면 올해 첫 대여가 SK바이오사이언스였고 아니나 다를까 공모 물량 굉장히 많이 몰렸었는데 네. 뭐 실제로는 따상 정도로 끝나서 네. 실제 시장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났을 리가 없다. 네. 뭐 이 정도 그래서 주의하실 분들은 앞으로 좀 공모 그러니까 공모를 받는 건 상관없는데 네. 상장 신규 상장 첫날 공략할 때 따상에 따라가야 되는지는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말했던 텐베거 동목이 해상운송에서 HMM과 그리고 게임즈에서 데브시스터즈가 나왔으니까 이 관련주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정리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 전기차 같은 주도주 또는 성장주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어쨌든 3월 달에도 좀 이렇게 특히 전기차 위주로 많이 밀림이 있었어서 뭐 책임 질 수는 없지만 마음은 좀 약간 무겁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HMM 텐베거 이제 10루타 네. 종목인 거잖아요. 네, 네, 네. 야, 저도 며칠 전에 어떤 아는 분이랑 이제 차를 마시는데 저한테 누가 HMM이 어떻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드는 생각이 이제 주식을 잘 안 하시는 분이세요. 10루타 다 이미 오른 종목을 어떻냐고 원하다 별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야 되냐라고 그렇죠. 그런 관점을 생각하시던데 근데 실제 이제 금요일까지도 네. 15%가 올랐으니까 그렇죠. 이런 만약에 이렇게 16터까지 왔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세무사님은 이 HMM이 아니라 어떤 종류라도 거의 들어가시진 않겠죠? 네, 사실은 정확히 이 소재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언급을 제 방송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뭐 yes or no는 좀 명확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2차 전지 틀렸네라고 인정을 자신 있게 하는 이유는 네. 예측은 어차피 50%스 알파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10번 중에 4번이 틀리는 거니까 네. 뭐 틀리는 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네. 뭐 틀렸다고 해서 계속 예측을 안 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결정이 확실한 팩트만 갖고 주식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없죠. 확실한 거는 주식시장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불확실한 상태에서 예측을 해서 틀린 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면 명확한 자기 관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HMM, 데브시스터즈 뿐 아니라 네. 어떤 종목도 상승률이 이제 너무나 높으면 또 어떤 이제 기간하고 연관져서 네. 기간과 상승률로 연관을 져서 단기간에 굉장한 급등을 한 거는 이제 조심을 하는데요. 그 단기간과 굉장한 급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업종과 종목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이제 평균값으로만 말씀드린다면 한 3개월 정도에 7배 이상? 이런 거는 굉장히 겁내하는 편인데요. 반대로 예를 들어 한 1년에 5배? 그런 거는 들어갈 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길고
상승률이 낮을수록 당연히 들어갈 가치가 있는 거고, 네. 기간이 짧고 상승률이 막 10배씩 날수록 들어가기엔 굉장히 겁나는 건데, 방금 전에 봤던 HMM과 데브시스터즈는 제 기준으로는 일단 둘 다 10배 이상이 낮고 1년 미만에,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사실 들어가기 굉장히 겁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야, 밸류에이션 평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급등주는 사실은 네. 밸류에이션만으로 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로. 왜냐면은 밸류에이션 평가가 정확하다면 오늘 밸류에이션하고 어제 밸류에이션하고 네. 15% 차이가 날 리가 없어요. 밸류에이션 평가가 한 시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네. 한 시간 만에 뚝딱 되는 가치평가법은 가치평가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 국민 전 세계인이 다 그 가치평가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단기간에 초급등하는 거는 어떤 매매 동향이랄지 네. 주포들의 움직임. 주포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볼 수 있니? 사실은 보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어요. 네. 증권사 창구 분석도 하면 다 어느 정도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네. 특히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은 증권사 창구만 봐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작전 세력들은 이제 이게 영악해져갖고 네. 불법이니까 창구를 돌려쓰기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거 좀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어디서 너 죽을래? 막 이러면서. 아, 왜냐면은 이제 워낙 그게 심하니까. 네. 이게 계좌 이관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주포가 빠져나가는 거를 기본적으로는 증권사 창구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증권사 매매 동향, 그러니까 외국인 개인 기관의 매매 동향 말고 네. 뭐 무슨 증권 무슨 증권, 증권사별로 매수 매도를 볼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증권사별로 봤을 때 주포가 뭐 키움 증권이면 좀 애매하다. 키움 증권이 워낙 거래 대금이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키움 증권 제외한다면 눈에 딱 들어와요. 네. 그러면 한 증권사에서 매수 창구에서 계속 매집을 하면 얘네가 사나보다 하는데 그 사내들이 주가 오른 다음에 팔기 시작하면 걔네가 나가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걸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예전에 책에 아마 썼을 텐데 네. 예전에 제가 이걸 써먹어서 굉장히 큰 돈을 번 적이 있어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저는 그 안 해본 거는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면서 네. 그런 걸 뭔 돈을 벌어 뭐 말도 안 돼. 제가 해본 것만 말해요. 저는 해본 네. 것만. 예전에 한 15년 전쯤에 장하성 펀드라고 있었어요. 네네. 장하성 펀드를 운영했던 주체는 라자드 뭐 너무 오래돼서 기억 정확히 안 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했던 게 뭐였냐면 네. 이 행동주의 펀드였어요. 네. 그래서 어떤 좀 대주주 지분이 좀 있는데 기업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네. 그래서 주주 친화적인 좀 정책을 쓰게끔 바꿔주기 위해서 5%를 매수를 하면 네. 5% 저도 뭐 지분공시 깨알 자랑 지분공시 해봤지만 거기 이렇게 선택하는 게 있어요. 경영 참가용인지 아니면 단순 투자 목적인지 목적을. 근데 이제 저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하죠. 근데 이제 그런 행동주의 펀드들은 경영 참가 목적으로 해서 계속 주주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장하성 펀드에서 1호로 했던 게 제 기억에 네. 근데 지금 기억력이 나빠져서 네.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제 네. 기억엔 대한화성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대그 15년 전이라서 뭐 차트 찾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때 대한화성 한번 찾아볼까요? 대한화성이라는 종목이 1호 종목인 게 네. 차트를 보니까 기억이 명확히 나고요. 요게 이제 언제였냐면 2006년이네요. 그래서 2006년 8월이었어요. 네. 이제 이게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장하성 펀드의 1호 종목이었어요. 네. 이 종목이 지금 6만 원에서 20만 원을 갔죠. 네. 3배가 갔고요. 심지어는 요 첫날 수요일 날 거래가 별로 거의 없이 그냥 장중에 재료 나와서 상한가를 말았고 그 다음날 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아예 사고 싶어서 못 샀던 거예요. 이때도 거의 튀지 않으니까 거의 많이 사신 분들은 거래 터졌을 때는 이미 2배가 오른 다음에 거래 터지고 더 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재료였어요. 무슨 재료냐면 네. 장하성 펀드에서 5%를 지분을 사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한국의 기업들의 그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네. 우리가 좀 그게 부족한 회사들의 5% 지분 투자를 해서 네. 뭐 자꾸 행동을 보여주겠다 네. 주주로서. 그게 굉장히 선진적인 얘기였어요. 저때만 해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기사에 막 대서특필되고 근데 그때 인터뷰에 힌트가 뭐였냐면 2호, 3호, 4호도 다 준비 중이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저는 그걸 믿었죠. 네. 저는 믿으면 바로 확인하거든요. 네. 확인을 했죠. 뭘 확인했냐면 이 대한화성의
창구 분석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외국인과 개인 이게 아니고 어느 회사에서 샀는지 어느 증권회사. 근데 외국계였어요. 네네. 제 기억으로는 메릴린치하고 CS였던 것 같아요. 네.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거의 15년 돼서. 근데 예를 들어서 비슷할 거예요. 메릴린치 CS 두 군데서 5%를 샀더라고요. 네. 그럼 제가 그 다음에 한 건 뭘까요? 거기서 전 종목의 메릴린치와 CS가 대한화성의 매집 기간 한 3개월 동안 5%가 넘지 않고 한 3, 4% 매수한 걸 찾았죠. 네. 근데 실제로 찾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종목 다음으로 나왔던 종목들이 뭐 건설주가 하나 있었어요. 아, 진짜 기억이 전혀 안 나네. 네. 건설주가 하나 있었고 또 음식료주가 하나 있었고 했어요. 네. 근데 그 종목들은 이렇게 3배까지는 올리지 않았어도 2배 가깝게 올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에 이제 좀 약간 믿음이 있으니까 많이 실을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략은 굉장히 다양하다. 주식 투자에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전략은 다양하다. 네. 그래서 매매 동향에서도 증권사 창구마저도 우리는 분석 도구로 쓸 수 있다. 이건 오늘 근데 좀 곁다리로 들어간 건데 왜 들어갔지? 너무 그러면 곁다리로 간 거 너무 오래했네. 이 증권사 창구는 네, 네, 네. 혹시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이 메뉴를 보면은 네. 여기죠 여기.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대한화성이면 네. 이렇게 봐서 동양 오리온에서 하나도 사질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모건스탠리에서 이 날짜에 이렇게 샀다라는 거. 이게 지금 거래가 별로 없는 종목이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건스탠리에서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네. 일자별로 3월 26일 날은 매수 매도 말고 이 순으로 봐야 돼요. 순. 네. 그럼 모건스탠리는 지금 4일 내내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쵸. 예를 들어서 뭐 미래에셋대우는 요즘 좀 이렇게 순매수를 하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대한화섬에서 어느 종목이 순매수를 하는지 이 증권사를 이 거래원 증권사를 다 눌러본 거고 네. 다 눌러보고 나서 이제 CS랑 웨일인츠가 거래도 별로 없는 회사인데 많이 샀네 그걸 확인을 하고서 이제 여기 있는 종목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 두 개만 확인을 계속 한 거죠. 순매수가 들어왔는지 옆에 CS나 웨일인츠 그건 고정값이니까 그렇죠. 이 종목만 바꾼 거죠. 종목 도대체 몇 개 돌리신 거예요? 전 종목을 다 봤죠. 전 종목을 다 봤죠. 그래서 이런 기법들이, 야. 그러니까 사실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물량을 상따로 따상으로 네. 첫날 이제 여기 있잖아요. 네. 이거 한번 지금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따상을 만든 증권사는 어디인가? 보세요.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아까 봤던 이렇게 보면 제가 교보증권을 보여드릴게요. 교보 여기 보이죠? 네. 이게 이제 창구 분석 주포가 나갔냐 안 나갔냐 볼 수 있는 건데 이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따상에서 첫날 거래량이 네. 보시면 87만 주예요. 87만 주 네. 첫날 거래량이 87만 주 중에 교보가 얼마를 받았냐면 52만 주를 받았어요. 그 52만 주를 받은 애들이 다음날 다 나갔잖아요. 네. 51만 주 나갔잖아요. 그럼 네네. 이날 산 애들이 이날 다 나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창구 분석 이거 지금 극단적으로 하루하루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를 일주일 일주일로 늘려도 되고 한 달 한 달로 늘려도 돼요. 네. 그러면 결국은 주포가 어디서 매집을 했고 그거를 팔고 입고를 바로 파악이 가능하죠. 네네. 이거 주포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상따 처음에 이날 했던 사람들은 교보문고가 확실해요. 네. 근데 이제 이날 다시 다 판 거죠. 그러면 이 둘째 날이 시초가가 12%니까 네. 10% 평균 10%씩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얼마겠어요? 50만 주를 종가가 16만 원이었으니까 네. 50만 주를 15만 원에만 샀어도 이게 거래 대금이 이날 굉장히 터졌을 텐데 몇백억이. 네. 그러면 몇백억에서 10%를 벌었으면 몇십억을 벌었단 말이에요. 하루에. 네. 하루에 몇십억 번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포가 들어왔냐 나갔냐를 이렇게 증권사 창구 분석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드린 거고 네. 또 하나는 돈 버는 방법이 많다라는 걸 설명 드리는 건데 이런 진짜 잡기술인데요. 네.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왜 제가 교보문고를 알고 있냐면 교보문고에서 이런 신규 상장 종목을 제일 잘 잡아가요.
80만 주 중에 50만 주 잡아갔다는 건 증권사 거래대금 평균적인 거에 비해서 굉장히 특이한 거란 말이에요. 평균적인 거래대금은 키움증권이 제일 높고 네. 또는 미래에셋대우랄지 한국투자증권이랄지 네. 뭐 이런 좀 시총 크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교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이걸 많이 잡았던 얘기는 가장 손이 빠른 거예요. 네? 교보의 손이 가장 빠른 거예요. 손이 빠르다고? 선. 선이. 주문 들어가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죠. 주문 들어가는 속도. 그게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네. 원래는 동시호가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네. 이런 제도를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잡기술이나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쓰려면 하나라도 알면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먼저 뭐로 설명할 수 있냐면 동시호가 제도는 네. 예를 들어 8시 뭐 40분부터 9시 안에 우리가 주문을 넣으면 네. 그 주문 넣은 거를 뭐 매수 10,000원, 12,000원 또는 매도 11,000원, 10,000원 하면 그거를 딱 결제에 딱 되게끔 해서 동시호가라는 얘기는 시초가를 결정시키는 거예요. 네. 그럼 동시호가의 우선순위는 절대 선착순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시호가 제도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선착순이 아니고 고가 주문한 가격 우선이에요. 가격 우선. 네. 매수는 높은 가격 넣은 사람, 네. 매도는 낮은 가격 넣은 사람. 그쵸. 그래서 동시호가 때는 그게 중요해요. 나는 꼭 사고 싶으면 상한가 주문 넣으면 되고 꼭 팔고 싶으면 뭐 시장가나 하한가 주문 내면 되죠. 네. 그래서 회손 속도 빠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신규당장 따상에서는 회선 속도가 중요하냐면 네. 동시호가에서 시초가가 결정됐잖아요. 네. 시초가 결정되고 나서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초가 9시 땡 했을 때 얘는 거래량이 아마 거의 없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VIA가 발동되고 네. 그 다음에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 종목 따상을 물량을 잡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 9시에 주문 넣는 건 9시 전에 주문 넣는 건 의미가 없고 9시 땡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넣냐거든요. 근데 그게 속도 빠른 애가 가장 먼저 들어온다. 그 속도 빠른 게 교보증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말들 있죠. 왜 교보증권이 제일 빠르냐. 네. 교보증권이 우리나라 1호 증권사이기 때문에 빨라. 뭐 이런 말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속도가 네. 모르겠어요. 김 작가님은 속도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네. 영어로 HTF 고주파 매매란 말이 있거든요. 제가 원래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영어로 우리가 보통 쓰는데 저는 이제 고주파 매매라는 말만 기억이 나는데 매매. 고주파 초단타 매매 HFT.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한참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네. 형평성의 문제인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예를 들어 공매도 같은 거예요. 공매도는 네. 기간이 유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근데 고주파 매매 HFT가 뭐냐면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정상적인 속도에 의해서 매수 매도 좀을 넣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증권거래소에 다이렉트 회선을 쓰는 기관들이나 또는 그 근처에 선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네. 더 0. 몇 초 빠르게 매수 주문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거죠.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네. 진짜 예를 드는 거예요.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있는데 뭐 가격도 전 그냥 만 원이라고 할게요. 네. 삼성전자 만 원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 만 원에 한 명은 매수를 사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9,500원에 사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명은 1,500원에 팔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HFT를 이용해서 매수 주문 넣는 사람보다는 한 칸 위에 또는 매도 주문 넣는 사람보다 한 칸 아래 이렇게 계속 시스템화 시켜서 주문이 들어가면 그 무위험 차익 수준의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큰 돈을 벌었고 네. 굉장히 큰 돈 벌었는데 이제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해서 거의 불법으로 가닥이 났었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막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이 매매를 알고는 있지만 직접 해본 적은 없어서 뭐 설명을 좀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세계가.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이것도 실제 얘기인데 네. 거래에는 장중거래만 있는 게 아니고 거래 이후에 장후 시간에 단일가가 있고 장전 시간에 단일가가 있어요. 네. 그럼 장전 시간에 단일가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로 거래가 돼요. 그러면 전일 종가로 거래되는 장전 시간에 단일가에 네. 예를 들어 나스닥이 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급상승 뭐 1% 한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장전 시간에 단일가는 그러면 동시호가로 가냐 안 그렇거든요. 그냥 땡 했을 때
1승률이 더 없던 사람한테 주거든요. 네. 그럼 그때도 역시 속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이 증권사 매매 중에는 속도가 중요할 때가 있는데 뭐 신규 상장이 동시호가로 9시가 시초가가 결정되면 네. 물량 없이 따상일 거고 물량 없이 공모가의 따부상한가가 나오고 바로 부야에 걸리면서 위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9시 땡 쳤을 때 주문한 사람이 다 잡는 거거든요. 시장가로. 근데 일반인들이 주문하는 거는 못 잡았을 확률이 높은 게 교부증권에서 싹 들어갔죠. 이거는 일반인은 아닐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네. 이 정도의 금액을 일반인이 늘 리도 없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야 이게 지금 총 거래량이 87만 주잖아요. 네. 거래 대금 거기 써 있네요. 거래 대금이 저기잖아요. 1470억. 네. 여기 있죠. 거래 대금 1470억. 네. 그럼 거래 대금 1470억에서 여기 50만 주니까 거의 한 1000억 정도잖아요. 네. 그럼 1000억 중에서 여기서 평균 가부로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시초가 12%고 종가가 마이너스 1이니까 평균 가부로 해서 뭐 5 플러스 5에서 10 사이로 팔았을 테니까 1000억에서 5에서 10이면 50억, 100억 사이로 이익이 난 거죠. 하루아침에. 근데 그게 어떤 평가 기준, 밸류에이션 평가든 뭐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문 빨리 넣어서 다음날 판 거일 뿐이에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야. 여러 가지 기법이 있고 이런 전략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로. 네. 근데 이제 이게 아까 그 고주파 매매처럼 불법이냐 아니냐에서 불법이 아니라면 뭐 하나라도 알수록 좋은데 아는 방법은 많이 공부하고 책 찾아보고 네. 누가 뭐 해서 돈 벌었대 저는 그래서 누가 돈 벌었다 어떤 뭘 해서 돈 벌었다 해도 저는 그냥 넘어가진 않아요. 누가 돈 벌었다 그 사람은 뭐 어떻게 했대? 무슨 매매를 어떻게 했대? 그래서 매매 잘 알으시는 분도 많고 한데 네. 다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알고 야, 지금 거래량이 87만 주인데 지금 여기서 교부증권에서 53만 주 정도 네. 가져간 거잖아요. 네. 그 수많은 증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야. 수많은 증권사 중에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거래되는 데가 키움증권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키움증권이면 여기 있잖아요. 키움증권 3만 주 가져갔어요. 키움증권이 이것밖에 못 가져갔네. 그러니까 키움증권이 이용자가 제일 많고 웬만한 종목에 거래되면 키움증권 1순위란 말이에요. 매수매도 다. 근데 요 첫날은 왜 그랬냐면 매수매도가 기준이 아니고 그냥 아예 이거는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거의 점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점상이었던 거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종목은 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네. 당연히 모두 다 상한가 주문을 넣었을 거고 그럼 이제 먼저 넣은 사람 시간 우선인데 네. 회선 차이다 느껴보는 거 있습니다. 여기서 좀 느껴지지.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네. 키움에서는 3월 19일에 95만 주 가져갔잖아요. 이날 그게 이제 개인들이 다 산 거죠. 이틀째 아마 고점 때 네. 들어가서 거예요, 이때 개인들이. 이제 물리기 시작했을 네, 거고 맞아요, 아마 맞아요, 추측을 한다면 맞아요. 그 다음에 위에 교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서 그냥 다음날 이미 빠져나갔고를 네,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가 한 박자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도 그러니까 저는 20년을 주식하면서 네. 뭐 재무제표 아니 제가 직업이 세무사인데 재무제표를 못 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무제표 보면서 할 때는 정말 우량한 중장기 투자를 할 때는 재무제표가 거의 80% 이상의 그 중요 비중을 차지해요. 네. 근데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거는 재무제표 비중은 사실 거의 없어요.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건 정말 이런 매매 기법들 뭐 어떻게 빨리 사야 되지 어떤 효과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지 이런 전략적인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간편적인 예로 이런 증권사 매매 동향도 볼 수 있을 때는 주포가 어떻게 사서 어떻게 나가는지 알 수도 있고 이런 반복도 있다. 또 어떻게 주문을 빨리 넣는지가 바로 교보증권이 가장 빨리 넣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저는 실제로 뭐 좀 우스개 아니고 진짜 실한데요. 중국 시장 후광통 처음 생겼을 때 네. 저는 중국에 이런 기법을 다 아니까 네. 중국에 가서 하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막 트레이딩룸 중국에 알아보고 했었어요. 이런 기법을 걔네 모를 테니까 네. 근데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갔었죠. 왜요? 일단 한국 시장에서 뭐 잘하고 있으니까 네. 그걸 버리고 가기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했던 건 이런 회선 따는 문제가 있었는데 진짜 중국의 그 상해 증권거래소에 아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막 연락 취하고 했었어요. 네. 그 근처에 가장 회선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트레이딩 룸을 섭외하고 했었는데 한국이 아니다 보니까 얘기가 계속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믿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과감히 포기를 했었는데 네. 뭐 시도를 한번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에서 배운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써볼까 뭐 하면서 그걸 안 하셔서 지금 한국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네.